서이수, 나랑 살자. 같이 살자. 나랑 살래요? 같이 살든가. 결혼하자고요, 나랑. 결혼할래요, 나랑? 결혼할래요? 서이수, 고개를 돌려요. 싫으면 결혼하든가, 나랑. 이런 집 지어줄게요. 여기서 나랑 살아요. 아무도 안 떠날 거예요. 건축가는 자신이 그은 선에 책임이 있거든요. 이 도면 위에 130개의 선을 그었으니까 앞으로 130년은 행복할 거예요. 약속해요. 지금 시각 오후 5시 25분. 이 시간 이후부터 나랑 함께 흘러가요.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나랑 결혼해 줄래요? 당연하죠.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대놓고 하라 그랬죠? 대놓고. 나 갖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정색해도 잘생겼을 텐데. 무섭긴. 무슨 짓이야? 보여줄 거 없으면 키스라도 해! 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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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짝사랑이 될 뻔한 여자를 누구한테 뺏겼댔지? 아빠 친구. 난 방금 친구 아빠한테 뺏겼다. 너 쌤 좋아했어? 맛있대.
수틀 앞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의 정식 명칭은 플라워 홀이다. 플라워 홀에 꽂는 꽃장식을 부토니에라고 부른다. 사랑해요. 꽃다운 김도진 씨. 부케를 받은 신부가 꽃 한 송이를 골라 결혼을 승낙하는 의미로 신랑의 수트 라펠에 꽂아준 것이 부토니에의 기원이다. 자, 준비됐습니다. 네, 남자분들 먼저 가시겠습니다. 짱 멋있어요, 어르신. I love you. 어깨 펴.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예쁘게 잘 찍어 임태산. 내가 우를산. 나만 우를산. 함께 흐른 지 27시간 35분 됐어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소녀는 철들지 않는다. 다만 나이들 뿐이다. 하지만 나이든 소년들은 안다. 자, 하나, 둘. 다른 초침으로 흐르고 다른 색으로 빛나는 방법을. 자, 여덟 분 이쪽 보시고 찍겠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좀 예, 모이셔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그녀들로 인해 우린 그 흔한 남자가 아닌 신사가 될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우린 뜨겁게 굿바이 보이. 어제 자다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아직도? 아직도. 나도. 사랑해요. 내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내 숨이 닿을 때까지 간직한 나의 사랑아. 마음이 다쳤어. 잘생긴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 팅클에 쌓였어도. 저부터 하겠습니다. 나들어 여기 타라고. 오늘은 메모가 괜찮. 메모가 요트의 모티브인 크루즈 선을 모티브해. 저만 놓고 미쳤나봐요. 눈치도 없이 맞는데 왜 그래. 경찰청장 결혼을 아니하냐? 얼굴을 아니야? 뭐야?